자, M3 칩셋과 아이패드 시리즈 최초로 OLED 패널이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는 예상대로 3월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출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패널 생산은 지난 1월 들어갔고 현재는 팍스콘에서 초기 물량이 조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M3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나왔는데요. 9to5 맥에 따르면 곧 출시될 2024년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는 앞선 모델 대비 크기는 약간 더 커지고 두께는 더 얇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확인한 정보를 전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4세대 모델인 11인치 아이패드 프로 모델의 경우 크기가 가로 178.5mm, 세로 247.6mm, 두께 5.9mm의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OLED 패널을 탑재한 새로운 아이패드 11인치 5세대 모델은 가로 177.5mm, 세로 249.7mm, 두께 5.1mm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9인치의 크기를 갖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 6세대 모델은 가로 214.9mm, 세로 280.6mm, 두께 6.4mm에서 새롭게 출시되는 13인치 아이패드 프로 7세대 모델은 가로 215.5mm, 세로 281.5mm, 두께 5.0mm 크기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살짝 증가하면서 두께는 얇아지는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가 나온 것인데요. 아무래도 LCD 디스플레이 대비 레이어가 적은 OLED 패널이 탑재되기에 가능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단은 홀드하시고 꼭 3월에 M3 칩셋과 OLED 패널이 탑재되는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 출시를 확인하시고 또 새로운 12.9인치 아이패드 에어도 확인하시고 최종 결정하시길 강력히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